이야, 바닷가에선 역시 폭죽이지. 나 이번에 이걸 할래. 오빠 해볼래? 그럴까? 응. 해봐. 아,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. 네, 폭죽 소리 때문에 오이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.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해요. 이거 할 거야, 이거 할 거야. 빨리 정해. 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시흥시청에서 나왔습니다. 여기서 폭죽놀이 하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? 자제 부탁드릴게요. 시간이 늦었는데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. 아니 뭐 우리 오랜만에 바닷가에 와서 좀 놀겠다는데 방해하고 그러세요? 저희 이거 다 저희 돈 주고 산 거거든요. 저희가 다 할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가요. 어이쿠, 많이 사셨네. 선생님 여기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폭죽놀이 하면 불나요, 불. 아니 이런 폭죽 가지고 여기 바닥에 불 날 것 같으면 이 바닥이 불량 아니에요? 오, 뜨거! 야, 네, 폭죽이 터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 사고와 화재 위험을 유발하며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. 무엇보다도 폭죽놀이는 심한 소음을 유발합니다. 이 시간에 소음을 유발하면 오이도 주민들의 단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. 이 시간에는 새들도 아가양도 기가 넘버원도 자야 할 시간이에요. 기가 넘버원, 그러면 혹시 폭죽놀이 말고 뭐 놀 거는 없나? 네, 5억 원을 들여 12번. 그냥 있는지만 말하면 되잖아. 기가 넘버원이 준비한 기능은 LED 쥐불놀이에요. 쥐불놀이 뭐 정월 대보름 때 뭐 그런 거 그때 하는 거 아닌가? 네, 위험하고 시끄러운 불꽃놀이를 대신해서 제가 준비해봤어요. 이렇게 고무줄을 연결한 뒤 LED와 구슬을 넣어주고 돌려주면은 완성이에요. 오, 역시 AI라 그런지 이런 걸 다 준비했네. 아휴, 그래 뭐 불꽃놀이 기분만 내면 되니까.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안 되는데? 야, 뭐야? 왜 아무것도 안 보여? 야, 이거 제대로 만든 거 맞아? 아, 이런? LED를 빼고 만들어버렸네. 야, 그럼 LED는 어디다 빼먹은 거야? 어? 저 뱃속! 뱃속에 반짝거리는 거 뭐야? 아, 이런? 아까 먹은 게 사탕이 아니라 LED였네. 크크크크. 어쩐지 뱃속이 간질간질하더라니. 야, 이 깡통아,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?